네, 저 앞에 한 100m만, 한 200m 정도 가면 이제 저희 집 첫 번째 시작했던 곳이죠.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제 한 5km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. 아, 이때 누구, 항상,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죠. 야,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만하지? 이 정도면 됐어. 네. 도구를 잠깐만 넘기시면 그냥 10km를 뛸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이 뛰는 리듬이 거의 규칙적으로 뭐 자동 비슷하게 이렇게 되거든요. 이제 어느 정도는요. 그러니까 그걸 믿고 조금 힘들더라도 유혹을 뿔리치고 뛰어가면 10K를 뛸 수 있겠죠. 네. 여기가 저희 집 들어가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기서 출발했잖아요. 이제 한 바퀴 더 뛰면 10K가 되는 거죠. 이제 몸이 열이 나서 점점 이제 더워지네요. 자켓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달리기와 혈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여러분, 우리가 혈압이 이렇게 맥박을 재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평소에 저도 한 60 정도 되던데, 보통 보니까요. 뭐 60, 70, 80, 낮게는 50일 차나요. 그런데 전문 마라톤이나 선수들이나 마라톤 오래 한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분들은 뭐 3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많이 떨어지죠.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마라톤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도 물론 생기지만 그 속에 있는 모세 혈관이 이제 발달되잖아요. 그걸 이제 우리가 뛰게 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게 되는데 그 모세 혈관이 발달되면 압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인 그런 통에 그 다음에 120인 통에 똑같은 압력을 가한다면 100에 더 압력이 많이 크지잖아요. 120은 좀 적어지겠죠. 예, 모세혈관이 발달돼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압력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정확한 기준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번 그런 원리죠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평소에 압력, 혈압이 그러니까 뭐죠? 혈압, 그러니까 맥박이 한 뭐 적게 뜨면은 병원 의사가 물어보죠. 당신은 러너십니까? 이렇게 묻죠. 네.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혈압을 유지해도 충분히 그 펌프력도 세고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. 당연히 이제 운동을 뛰게 되면 발달된 그쪽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근육 쪽으로 에너지와 영양물을 더 보내니까 더 잘 뛰게 되겠죠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달리기를 또 그렇지만 운동을 처음 하면 좀 의욕도 없어 그러잖아요. 그리고 뭐 처음에는 한 20, 30분을 운동하잖아요.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네, 약간 시국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운동 20, 30분 하고 달리기 하고 더 많은 시국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죠. 그래서 다이어트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살이 더 찌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이제 다시 그런 운동을 하면 약간 입맛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. 우리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
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금 저처럼 1시간 정도 이렇게 탱크를 달리잖아요. 이래 가지고 태우는 열량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. 라면 한 반개에서 한 개 정도, 라면 한 개 많이 잡아서 그 정도 열량을 채우게 되는 거죠. 근데 탱크를 뛰고 나서 아유 나 오늘 운동 많이 했으니까 뭐 삼겹살에다가 맥주에다가 뭐 등등 많은 것을 먹어버리면, 그러니까 다이어트 입장에서요, 다른 건강의 효능은 체크되고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네,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에는 이게 대나무가 흔치 않는데, 이렇게 제가 뛰는 코스에 보면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. 예. 네. 예쁜 것 같아요. 네. 대략 한 8km 지점 정도 되는데요. 네. 지금 이제 뭐 숨은 좀 트여가지고, 뭐, 이게 호흡은 굉장히 안정돼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요즘 되면 다리 쪽에 약간 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피로가 좀 쌓이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마치 다리 교각에 압력이 작용하다가 약한 부위에 이제 그게 부러지면서 붕괴될 수 있잖아요. 다리도 마찬가지죠. 뛰면서 이제 어디가 약한 부위에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있게 되죠. 그러면 뛰고 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마사지,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오늘 하루만 뛰고 말 건 아니잖아요. 네. 저 앞에 사람이 오잖아요. 코비드19 기간에는 사람이 반가워야 되는데 자꾸 피하게 되죠. 저도 이제 바꾸겠습니다. 옮겨서 서로서로 편하게 차선을 바꿔서 뛰는 거죠. 네,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한 200m 가면 탱크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네요.